40세가 넘어가게 되면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암의 발생이 확 올라가거든요. 양배추가 위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위에 안 좋습니다. 요구르트로 이게 뭐 예방이 된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야구르트 하신 분은 싫어하시죠? 아, 미안합니다.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장. 이게 왜 중요한지. 위장이요? 위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하죠.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부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습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기름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장 쪽에 이제 부담이 많이 가고. 우리 문화는 약간 국문화, 탕문화 해서 같이 떠먹고 뭐 그러면서 약간 헬리코박터 같은 거에 좀 취약하게 되고 뭐 위염이나 위암으로 갈 확률 같은 것도 높아지니까 그런 것도 약간 한국인들의 문화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랑 또 위장이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위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많은 거는 검사를 많이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나라에서도 해주고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암의 발생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대장이라든지 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 있으신 분들 대장암이라든지 위암에 가족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발생률이 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40세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더 신경을 일찍부터 써주셔야 됩니다. 50세 이상 위암 환자의 30% 이상이 대장암으로 전이가 된다. 그 다음에 위절제술을 받으신 위암 환자에서 또 대장암이 발생하는 게 한 42%. 암이 한번 생기셨던 분들은 다른 데도 또 암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암이 있으셨던 분들이다, 아니면 반대로 대장암이 있으셨던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같은 이제 소화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암이 생기는지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재밌는 거는 위에 용종이 생기면 위의 용종 같은 경우는 암으로 거의 안 가거든요. 뛰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에 용종이 딱 생기게 되면은 이 종류에 따라서 암으로 잘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용종의 이제 모양이라든지 위치만 갖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 용종을 다 떼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떼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떼가지고 종류에 따라서 언제 대장 내시경을 추가적으로 받을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떼셨어요? 저는 했는데 다행히 대장 쪽에는 문제는 없었고 헬리코박터가 나와서 그거 재균했고 그때 검사하고 나니까 1년 뒤에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해서 아직 대장 내시경 할 나이가 아니시잖아. 아 그래도 저는 한 번 할 때 그냥 양쪽을 다 뚫어버리는 게 수면으로 하는 김에 그래도 편해서 사실 하루 빼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뭘 뚫어요 또. 그래서 저는 한 번 받을 때 다 받는 걸 추천드리고 뭐 수면으로 하면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저는 한 두 번 뗐어요.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두 번 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40 넘으면 용종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을 받아가지고 필요하면 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올해 검사할 때가 돼서 올해 또 해보고 안 나오길 바래야죠. 푸프리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차는 느낌이 좀 자주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림이 좀 잦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한다고 하셨고 위암까지 커질 수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트림이 잦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공기가 이제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도 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가스를 이제 배출해내는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뭐 트림이 잦다고 해가지고 뭔가 암까지 가지는 않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가스 차는 느낌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소화불량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긴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질환의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급성 췌장염 한 번 걸리면 평생 술을 마실 수 없는지요? 그리고 커피가 췌장이 해롭나요? 너무나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고 음주로 인해서 이렇게 급성 췌장염이 생겼으면 사실 뭐 음주는 안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췌장염과 커피는 뭐 그렇게 상관관계는 크게 없으니까 뭐 커피는 그래도 조금 뭐 드시고 싶으면 어느 정도는 드셔도 되는데 급성 췌장염 때문에 뭐 술을 먹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한다면 안 먹는 걸 추천합니다. 눌러야겠습니다. 술 먹어도 돼요. 어제도 드셨죠? 네, 아, 저 어제도 먹었어. 어제 먹고 적당한 음주는 항상 삶에 행복을 주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죠. 오늘 이상하게 이제 저도 이제 췌장염 환자를 보긴 봤는데 한 분은 진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급성 췌장염이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아예 술을 먹지도 않는데 급성 췌장염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따로 뭐냐면 담석 같은 이제 돌멩이가 이제 내려오다가 췌장액이 나오는 관을 막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췌장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급성 췌장염 걸리신 분들은 또 마셔요. 또 마셔. 안 마실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아파요. 췌장염이 있으면 어디가 아프냐면 위가 아픈 그 통증의 뒤쪽이 아프거든요. 되게 당황하시죠. 그래서 이제 몸을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구부리시면 통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꼭 이러고 들어오세요, 이러고. 그러면 아, 췌장염이구나 이런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급성 췌장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만성 췌장염이 되거든요. 근데 만성 췌장염이 위험한 거는 췌장암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파이팅 있게 마시는 건 조심하시고 행복한 정도만 마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술 드세요? 아, 네. 저도 뭐 즐기려고 하는데 사실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피부가 좋구나. 양배추도 좋다고 하잖아요. 양배추 좋죠? 실제적으로 약도 있지 않아요? 양배추로 만든 약? 그렇죠. 그걸로 많이 광고를 해서 일본에서 많이 사오는. 일본에서 많이 사오시잖아요. 아, 좋았어요. 네, 효과 보셨어요? 먹다가 그만 먹었어요. 왜요? 꾸준히 먹기 힘든데. 맛이 없나? 그 두 알씩 세 번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엄청 빡세요. 챙겨 먹기.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배추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위에 안 좋습니다. 위에 부담도 되고 더 오히려 좋지 않거든요. 뭐 분량으로는 굳이 뭐 한 컵, 두 컵 뭐 요 정도 분량은 뭐 살짝 데쳐 먹거나 쪄 먹거나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이고 네, 적당히 드시면 저는 뭐 유익한 오, 기능을 한다. 요구르트 유산균은 이 이제 위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맛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요? 저는 그냥 뭐 맛있으니까 드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뭐 위에 좀 좋은 균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헬리코박터 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위는 약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미네시경을 해가지고 헬리코박터 균이 나왔다 라고 하면 2주 동안 빡세게 약을 드시게 되면은 이제 균이 이제 죽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셔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약을 드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고 프로바이오틱스 자체는 위나 장 건강에 되게 유익한 그렇죠.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약국에서 상담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라고 하고 얘가 장에 가서 산성물질을 생성하면서 유해균들이 좀 못 살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익균의 비율을 좀 많이 높여주고 유해균을 좀 줄여주면서 장을 좀 정상화시키는 게 이게 제일 뭐 저 굳이 먹어서 해결하면 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요구르트로 이게 뭐 예방이 된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야쿠르트 아줌마가 싫어하셔도 되겠네요. 아, 미안합니다.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다가 죽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캡슐을 씌웠네 뭐 하잖아요. 요즘은 이 코팅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그런 듀얼 코팅 기술이나 장까지 살아가는 기술들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조금 고가형으로 되어 있는 게 많고 좀 괜찮은 유산균들은 꼭 식전에 먹으라고 안 하고 식후에 먹어도 장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장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장까지가 굉장히 멀잖아요. 입으로 먹어서 위를 통과해가지고 소장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마리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메스티껌이라고 있어요. 많이 찾던데요. 이거 어떤 건지. 메스티껌? 껌인가? 메스틱껌은 원료는 그리스 에게해 동쪽에 있는 히오스 섬에 있는 메스틱 나무라는 데서 생성이 되는데 걔를 이제 상처를 내면 거기서 나오는 수액 같은 것들이 이제 메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상당히 고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 하나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양도 되게 희박하다고 하고 이제 뭐 기능성으로는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런 거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 십이지장 궤양에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 대장의 손상 감소나 뭐 그런 거에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메스틱껌이라는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위장 관리에 제가 어쨌든 복약 지도할 때 많이 쓰는 거는 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이게 불규칙적이면 위산이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이럴 수 있고 특히나 뭐 야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소화가 덜 된 채로 자게 되니까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각종 위염이나 이런 것들을 영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먹는 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피하는 거 그리고 물을 자주 먹는 거 스트레스 덜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위장 관리에 쓰는 뭐 생활 습관
이라고 많이 복약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먹고 바로 누우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먹고 바로 누우시는 게 굉장히 좀 위에 안 좋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는 좀 의자에 좀 앉아 계신다거나 이런 게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위 같은 경우는 이제 위 내시경이라고는 굉장히 좋은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을 받으시고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치료를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내시경에서 괜찮다.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아까 말씀해 주시는 생활 습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뭐 본인이 좀 더 신경 쓰고 싶으면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까 뭐 메스틱검,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먹는 거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댓글로 질문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친절하게. 누가요? 누가 답변을 해요?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의사님 받고 싶습니다. 중 하나라도 그치 말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선별하는 건 아니고 뭐 최대한 이제 답변 달아드릴 수 있으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뭐 우리 구독자님들 뭐 어떤 분들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번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 만나요? 뭐 실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약국에서 만나야 되잖아. 약국으로 오시면 더 좋고.